어웨이크닝을 설명할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10년입니다. 아. 어떤 의미의 10년일까요? 그러니까 2009년에 초연을 했어요, 국내에서. 네. 그리고 2011년 9월을 끝으로 막을 내렸는데요. 이 스프링 어웨이크닝이 10년이 지난 2021년 7월에 돌아온다는 소문이 돌면서 뮤지컬 팬들은 올 게 왔다, 드디어 왔다. 드디어 또 누가 나올까? 기다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배우시잖아요. 이 대작이 뭔가 10년 만에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또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어땠어요? 그쵸, 엄청 어쩌면 나에게도 기회가? 약간 이런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그쵸, 맞아요. 봉준 씨는 어땠어요? 딱 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한 가지 신기했던 광경은 그 오디션 제한이 있었거든요. 나이 제한이 있었어요. 아. 1990년생부터 2000년생까지의 나이 제한이 있었는데. 아, 나도 볼 거 그랬다, 오디션. 될 수 있었는데. 오늘도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진행하시죠. 민정 씨, 진행하시죠. 네. 그래가지고 제 주변에 있는 그 나이대에 있는 배우들은 그 소식을 듣고 다 준비를 하고 있어요. 대화를 뭐 연락을 하거나 얘기를 하면은 다 스프링 어웨이크닝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을. 나이 제한에 탁 턱걸이 넘어갔던 분들은 얼마나 아쉬웠을까요? 아, 작년에 얼지 뭐 되게 아쉬워하는 분들도 많았어요. 그쵸?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특히 이 작품은 작품성도 작품성이지만 초연과 재연을 통해서 정말 많은 스타들이 배출이 됐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선배들의 모습들을 더 꿈꾸는 후배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긴장을 또 많이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작품이 정말 신인 등용문. 저는 개천 작품이라고 봅니다. 개천에서 용나잖아요. 여기 스프링 어웨이크닝에서 스타 배우 납니다. 예전에 또 이렇게 얘기하긴 저 때는 저 때는 사랑은 비를 타고라는 작품이 정말 등용문이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거기서 이제 동생 역인 동현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의 마음이 뭔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또 누굽니까? 열혈 큐레이터. 조사원. 그 당시 10년 전 표현 그 당시 모습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함께 저기 다 보여요. 맞아요. 저 때 조정석 배우. 네. 엄청 풋풋하죠. 김준열 배우 다 있으시네요. 네. 아, 저 삿대지. 삿대지. 40만 봐도 굉장히 역동적이네. 와, 에너지가 느껴지네요. 멋있다. 와, 정말 그 선배들의 10년 전 작품이잖아요. 네. 야, 종민 씨 오늘 한 건 했네, 그래도. 아, 모아 오셨네. 네. 근데 워낙 그때도 유명한 작품이어서 맞아. 구하기는 굉장히 쉬웠습니다. 어때요, 이렇게 보십니까? 정말 지금 저희가 준비하는 거랑은 버전이 다르지만 그래도 맞아. 뭔가 이 본질적인 부분이나 이런 에너지 같은 것들은 느껴지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뭔가 다른 또 매력으로 좀 다가와지기도 하고. 네. 저 때랑은 버전이 어떻게 달라진 건가요? 저 때는 초재연 때는 브로드웨이 버전으로 브로드웨이. 네, 진행이 되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우리 공연은 영국 맨체스터 버전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네네. 한국 크리에이브 팀 분들과 함께 재창작을 해서 세미 레플리카 버전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좀 상황이 여의치는 않지만 외국에서 이 작품을 관람하고 우리나라에서 보시게 되는 분들도 굉장히 색다른 느낌으로 작품을 또 다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키워드로 알아보는 스프링 어웨이크닝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150대 1입니다. 이거 무슨 경쟁률이죠? 그 경쟁률 맞아요. 오디션 경쟁률이 맞습니다. 와. 오늘 출연하시는 배우분들이 이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뚫고 150대 1로 선택받은. 아니, 이런 미남 미녀가 뒤에 150 사람이 더 서 있었다는 거잖아요. 대단하신 분들 세 분을 저희가 모시고 있었어요. 어떻게 오디션 얘기 좀 해주세요. 최종 오디션에서 이제 워크샵 형식으로 진행을 해서 진짜 온 에너지를 다 쏟아붓고 나오자. 그래서 터치미라는 넘버가 있는데 그 넘버에서 춤추면서 노래를 해야 했어요. 오디션장에서. 터치미를 하는데 음악 감독님 앞에서 음이탈을
제대로 내보내. 아, 너무 즐겼구나. 네, 그래서 난 역시 이러고 있었는데 이제 아이고. 나중에 얘기를 음악 감독님한테 네. 얘기를 들었었는데 오히려 그런 모습들이 더 패기 있고 에너지 있게 그렇죠. 보여서 네. 좋은 좋게 영향을 줬다고.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우미탈 라면? 너무 지금 슬퍼서 지금 연기한 것처럼 와악 한 다음에 지금 내가 이렇게 아, 연기로 이제 연기로 덮는군요. 커버하는 건데 여러분 이런 겁니다. 지금 내 꿈팀이네. 아, 이분들은 아직 순수하기에 음이탈을 음이탈로 받아들인 거죠. 네. 순수해 순수해. 그죠? 예쁘네요. 저 갑자기 그런 생각 들어요. 뭐 지상 최고의 오디션이라고 한다면 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바로 아나운서 입사 시험이 있을 거예요. 우리 오디션을 네. 정말 대대적으로 뚫고 네. K본부에 입성하신 아, 저는 500대 1이었어요. 지금 방금 표정 봤어요? 저희 아까 150대 1 이런 거 얘기할 그러니까. 때 살짝 표정 봤거든요. 어쩐지. 어떻게 얘기 좀 해주시죠, 후배들에게. 아니, 저희도 뭐 뉴스도 보고 그다음에 이찬을 필기로 뭐 논술, 장문, 뭐 방송학개론, 시사상식 이런 것도 보고 내가 하고 싶은 프로그램도 해보고 미션도 주면은 뭐 1분 30초 오프닝 해봐라 뭐 이런 것도 해보고 했는데 요 어려운 시험을 할 씨도 보신 적 있죠? 그 얘기를 또 꺼내네요. 제가 이 얘기를 위해서 꺼내서 아니요. 정확합니다. 이건 완전 저의 흑역사이기 때문에 야, 이 얘기를 꺼낼지는 몰랐는데 갑자기 땀이 나기 시작하네요. 제 선배가 될 뻔했어요. 네. 아니 이제 뮤지컬 배우가 되기 전에 많은 사회생활을 좀 경험해보고 싶어서 오디션은 다 보신 것 같아요. 네, 그때 이제 아나운서 시험도 도전해본 적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네. 정리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민정 씨가 아까도 얘기를 저한테 개인적으로 해줬는데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은 어딜 가서도 항상 다시 만나게 되더라 이런 맞아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 서현 씨가 딤프에서 수상을 했는데 맞아요. 그 들었어요. 수상자들이 지금 이 작품에 다 같이 모여 있다고요? 네네네. 제가 2016년에 딤프에서 장려상을 수상했고 저 말고도 스프링 어웨이크닝에서 마르타 역을 맡은 배우 두 분 모두 전혜주 배우, 김수혜 배우 두 분 모두 2016년에 저와 같이 상을 수상하셨던 배우들입니다. 와, 그러니까 이게 만나져요. 그러니까 될 사람은 계속 최종 면접 가보면 저기 S본부에서 만났던 애, M본부에서 만나고 이렇게 다 그러면은 또 그들이 다 아나운서가 돼서 또 다시 동료로 만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딱 보니까 이 세 분의 어떻게 세 분 딱 쓰리샷 좀 한번 잡아주시겠습니까? 네네네. 네. 네. 10년 후에 이 사진 귀하게 뜹니다. 아, 그럼요. 네, 그렇기 때문에 10년. 네.